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강수 영향받고 있으며 전국 하층은 브로큰, 강수 강도에 따라 3마일 내외 시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30노트 내외 관측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며 중부 내륙, 동해안으로 9,000피트 이상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이 있습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1,000에서 7,000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 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3,000피트 내외 하층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부근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